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말부터 기다리던 유럽 축구 새 시즌이 개막합니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활약하는 리그들이 속속 개막하는데요. 국 기자, 더 많은 태극전사들이 주목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축구 팬들이 더더욱 잘 아실 텐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지적한 김민재, 그리고 팬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덴마크 리그에 진출한 미트윌란의 조규성까지 유럽 축구에 이렇게 설렌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선수들이 뛰는 팀들도 대단하지만요. 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뿜뿜 뽐내면서 팀에 걸맞은 월드클래스의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 축구 개막에 맞춰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포츠야 출발! 네, 오랜 기간 유럽 축구를 취재해왔고 또 해설위원으로도 활약 중인 한준 축구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준TV도 운영하고 있고 또 풋볼 아시안으로 한 매체로 또 축구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한준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프리시즌 때 활약이 좀 안더라고요. 토트넘 공식 채널에서 해설을 맡았던데 어떻게 인연이 됐나 봐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준TV 채널을 운영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들이 그동안 굉장히 좀 화제가 되다 보니 토트넘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플레이라고 토트넘의 구단 OTT 서비스에서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가 이제 한국어 중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어 해설을 좀 저희가 한국에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손흥민 선수 먼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 나을까요? 뭐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프리시즌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부상을 참고 뛰었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다들 아시는 안화골절이라는 수술뿐 아니라 스포츠 탈장이라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수술도 미루고 경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워낙에 또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경기력적으로 성적적으로 전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까지 빠졌을 경우에는 토트넘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었던 유럽 양전 진출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이것까지 조금 해내고 좀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항전에는 나가지 못하게 됐죠. 이제는 그 부분들을 털어내고 또 수술도 받았고 푹 쉬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을 덜어낸 시점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니까 올 시즌에는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프리시즌 인터뷰 때는 이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난 시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쾌조의 컨디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에 배운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올 시즌 그래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좀 달라진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본인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팀이 어려운 상황. 지금까지 사실은 토트넘이 물론 어렵지 않은 시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 시즌의 성적, 뭐 8위라는 성적을 기록했고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진을 겪으면서 팀이 이제 베테랑이 됐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고 힘든 몸 상태로 시즌을 치러본 다음에 좋은 몸 상태로 시즌을 치른다면 그 자신감이 스스로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신중하게 인터뷰를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소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의혹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을 조금 푸시하는 게 아니냐. 본인 스스로를 조금 더 잘할 수밖에 없게 조금 이제 본인이 부담을 준 게 아니냐. 저는 이것은 긍정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 사실 지지난 시즌에 23골을 넣으면서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지만 갖가지 부상으로 인해서 지난 시즌에는 10골에 그쳤습니다. 야구에서는 에이징 커브라고 하잖아요. 전성기가 지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31세 손흥민. 에이징 커브일까요? 아니면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진일까요? 저는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 부상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아시다시피 안화골절 수술도 있었고 시즌 중에 월드컵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팀 내부 분위기까지 어수선했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만 사실 찾아와도 득점왕을 했을 때보다는 경기력이나 기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세네 가지의 상황이 겹쳤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와중에도 기어코 10골을 넣고 두 자릿수의 득점을 이제 전체 대회에서도 이뤘던 것을 본다면은 클래스는 여전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런 경기력과 그런 기력을 낸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더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 이번에 호주 출신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해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선수의 능력을 좀 잘 이끌어내야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좀 많은 기대하는 모습 보일 텐데 감독과 구단이 잘 맞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물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만을 위한 전술을 짜기 위해 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를 좀 어떻게 하면 풀어내고 다양하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콘테 감독도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해법을 찾지 못해서 특히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지난 시즌이 됐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 무엇보다 공격 기회를 많이 갖고 상대 골문 근처에서 플레이를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팀의 공격 기회가 늘어난다면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이고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다가오는 시즌을 전망해보는 차원에서 저희 시그니처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웨엑스 질문. 손흥민 선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5골 넘긴다. 하나, 둘, 셋. 오늘은 그 이유를요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월드클래스. 지난 시즌 분명히 아쉬웠던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드러났듯이 무려 세 가지 부상을 달고 뛰었고 또 월드컵까지 치렀던 시즌에도 10골을 넣었는데 아니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고 전술도 바뀌었고 새롭게 조금 개편되고 있는 토트넘에서 고참이자 베테랑이잖아요. 그런 손흥민 선수가 15골을 못 넣을까? 저는 오히려 그 전망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득점왕을 다시 차지하는 건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한 번 20골 고지에 도전할 수 있는 시즌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의지가 좋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 15골 충분히 리그에서만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그에서만 15골. 예. 토트넘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8위로 밀려났습니다. 올 시즌 유럽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6위 이내의 재진입이 과연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뭐 상황을 떠나서 워낙 많은 팀들이 잘하고 있어요. 투자도 되고 있고 9개, 10개 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유로파리그 진출권조차도 장담하기 어렵다 보니까 토트넘이 좀 살아난다고 해도 이 부분을 좀 장담하기는 어렵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버풀도 챔스에 못 나갔고 첼시도 유로파도 맞아요. 못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열엔 있을 것이다. 토트넘이 분명히 이 대열에 있을 텐데 어느 때보다 역대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같은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입니다. 황희찬도 지난 시즌에 왼쪽 허벅지 근육,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부상을 당해서인지 지난 시즌 아쉽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3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 좀 나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부상 이슈를 제외하고는 이제 줄렌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황희찬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고 또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고 전술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시즌에는 프리시즌부터 함께하고 또 감독의 전술이 잘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상 없이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뛴 기록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한 시즌 10골이 가능한 정도의 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부상만 없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시즌인데요. 최고의 시즌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황희찬 선수 활약에 있어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는 유일한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부상인 것 같아요. 조금 잘할만 하면 다치고 또 회복하고 흐름이 끊기잖아요. 경기 감각도 끊기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다시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황희찬 선수의 커리어에서 가장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었지 실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뭐 동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올 시즌 같은 경우 팀적으로 살펴보면 함께 좋은 호흡을 보였던 멕시코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가 팀을 떠났고 또 베테랑 공격수인 디에고 코스타도 계약이 만료됐지만 결국엔 황희찬 선수의 속도와 압박에 장신 칼라이지치가 이제 비겐스몰 듀오를 이루어서 투톱으로 뛴다면 이 부분들의 합이 잘 맞을 경우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에게도 공간이 생기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팀 성적도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황희찬 선수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이 동료 공격수와 얼마나 합을 맞추느냐 그리고 부상을 안 당하느냐 이게 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 한번 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황소 황희찬 올 시즌 10골을 넣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역시 오.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예. 지난 시즌에 로페테기 감독이 중도에 부임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만 세 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부상도 꽤 있었고 부상으로 빠진 기간만 한 두 달 정도 되거든요. 지난 시즌 하반기에 절반만 뛰고도 세 골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시즌 풀로 뛴다면 10골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브랜트포드에 우리나라 수비수 김지수 선수도 입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2군에서 출발을 하는데 올 시즌 1군으로 올라와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뭐 1군과 훈련을 계속
함께 한다라고 좀 들었고요. 이 나이대 선수들은 경기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2군 팀의 경기를 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1군 경기에 뭐 후보 명단에 들어가고 있고 또 2군 경기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도 이제 20살이 안 된 뭐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1군에 들어가서 벤치에서 뭔가 기회를 도모하기보다는 훈련을 계속 하면서 1군에 결혼이 생긴다거나 혹은 카라바오컵이나 FA컵 같은 컵 대회 중심으로 출전 기회를 노려보고 조금 여유 있게 보자면 후반기 정도 확실히 이 B팀에서 2군 팀에서 뛰기에는 이 선수가 너무 큰 선수구나 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제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제 브렌트포드가 네이선 콜린스라고 울버햄튼 수비수를 2,300만 파운드 구단 최고 이적료 기록을 투자하면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미 지금 수비 라인에 뭐 아이에르 선수라든지 뭐 다른 기존의 주전 선수들 피녹이나 그리고 벤미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여기에 네이선 콜린스를 데려왔다는 것은 당장 김지수 선수를 1군 팀에 기용하기 위해 데려온 건 아니거든요. 올 시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전반기에 2군 팀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치거나 1군 팀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한다면 1군 경기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 선수 2004년생 19세 또 키가 192cm에 이르는데요. 지난번 김은중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출연해서 김지수는 앞으로 대표팀에서 김민재 선수와 환상의 수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함께 기대를 했었는데 이 김지수 선수의 장점이 뭘까요?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192cm의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발기술도 좋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성남FC에서 18살 고등학교 나이 때 1부 리그 경기를 뛰면서 주눅들지 않고 플레이했잖아요. 사실 이런 세계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보통 이제 대기만성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건 무엇보다 이제 쫄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김지수 선수가 이번에 20세 월드컵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자체가 이 선수가 조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빠르게 흡수하고 있고 어린 나이에도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김민재 선수와도 겹쳐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전망해 봤고요. 이제는 기다리던 이적생들입니다. 먼저 가장 핫한 이강인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습니다. 이 팀에 한국 선수가 입단할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난 시즌에 M&M 트리오라고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가 아, 한 팀에 네. 있던 그런 네. 엄청난 투자금과 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했던 지난 한 10년간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었잖아요. 근데 이 팀에서 한국 선수를 정말 경기 경쟁 끝에 데려왔다. 정말 박지성 선수가 맨유 갔을 때만큼이나 놀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 하면 스타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는 떠났지만 이적 소동을 일으켰던 은바페 그리고 최고 스타 가운데 한 명인 네이마르 등 호화 군단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메시의 대체자라고 불리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강인 선수를 파리가 영입할 때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파리가 올여름에 여러 선수들을 영입했고 네. 엔리케 감독도 왔지만 메시 선수 같은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 미드필드의 조율사 유형은 이강인 선수밖에 없고 기존 선수들을 포함한다고 해도 이강인 선수밖에 없어요. 그 네. 얘기가 곧바로 메시가 떠난 그 역할을 이강인 선수에게 맡기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하고 이강인 선수가 물론 주전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경쟁에 있어서도 이강인 선수의 유형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많이 갖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이강인 선수가 또 낯익은 우리 국내 팬들에게 낯익은 네이마르 선수하고 한 팀에서 다정하게 어울리는 모습 보면서 팬들은 정말 이거 실화냐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팀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싶어요. 프리시즌을 보니까 선수 구성을 봤을 때도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는 스페인어를 쓰는 선수가 더 많지 않느냐. 일단 감독과 코치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도 브라질 선수니까 포르투갈어를 쓰지만 스페인에서 오래 살았고 지금 함께 합류한 우루과이의 우가르테. 우루과이도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고 또 스페인 대표 선수인 아센시오 선수가 온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선수들, 스페인 선수도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서스름 없이 농담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스페인에서 뛰던 것과 거의 같은 분위기로 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스페인어로도 지금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에 문제가 없어서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불어를 배우긴 하겠지만 시급한 과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스페인 리그에서 오래 뛰다가 이제 생소한 프랑스 리그로 옮겨갔잖아요. 리그의 차이, 적응하는 데서 리그의 차이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 리그가 훨씬 더 기술적이고 또 신체 조건적으로는 잉글랜드나 뭐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조금 이제 작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몸싸움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팬들이 우려하시는 게 네이마르 선수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프랑스에 가서 고전한 이유 결국에는 거친 태클과 견제와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강인 선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네이마르 선수가 겪었던 일을 이강인 선수가 겪게 되진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면서 6골, 6도움을 올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훅 들어갑니다. 돌발 OX 질문! 이강인, 득점이든 도움이든 두 자릿수 활약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오! 그럼 이것도 이유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신다면? 이미 다 컸다. 마요르카 팀이 말씀드린 대로 라리가 스페인 리그에서 잔류를 다투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 팀이 기본적으로 공소유권을 거의 갖지 않는 팀이에요. 즉, 다섯 명이 수비하고 두 명으로 역습하는 그런 축구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도 6골 6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상대 지역에서 무수히 많은 슈팅을 뿌리면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우승하는 팀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열악한 지원 속에서도 그 정도의 기록을 냈는데 파리에 온다면 얼마나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프랑스 리그가 거칠고 피지컬이 좋긴 하지만 팀의 수준과 축구의 수준을 본다면 스페인 리그가 훨씬 높거든요. 이미 그 높은 무대에서 이 정도의 기록을 낸 이강인 선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이든 도움이든 두 자릿수가 아니라 득점, 도움 모두 두 자릿수까지도 가능하다. 텐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우. 저는 뭐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6골 6도움 했잖아요. 12골 12도움 가능하다. 두 배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철기둥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독일 최고 명문 빅클럽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게 정말 믿기지 않고 실화냐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는데요. 투헬 감독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바이에른 구단 TV에서 공개했던 김민재 선수가 독일의 태건제 지역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훈련 캠프를 치르고 있는 것을 좀 늦게 방문을 했잖아요. 이때 약간 차를 내렸는데 뭔가 버선발로 나오듯이 투헬 감독이 멀리서부터 막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나 반기더라고요. 근데 그 반기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투헬 감독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까칠한 성격이다, 좀 괴팍하다. 맞아요. 근데 어찌 보면 저는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렵고 잘 안 풀리면 짜증 내는 게 좀 극렬하게 보이는 것이고 또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한없이 좀 애정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 최고 이적료인 5천만 유로, 710억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연봉은요, 170억 원입니다. 김민재 선수를 공들여 데려간 만큼 주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시아 최고 이적료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바이에른 뮌헨 역대 이적료 3위예요. 분데스리가도 4위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 자체도 역사적으로 큰 돈을 투자해서 영입을 한 겁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뭐 정말 뭐 파리 같은 팀이나 언급들이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돈이 많지만 아시다시피 뭐 한 특정 기업이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투자가 됐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의 가치를 그만큼 평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한 선수 당연히 주전으로 데려온 거죠. 백업급 자원에 구단 역대 이 정도 3위를 투자한다? 그런 팀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11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지만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뒤집기 우승을 힘겹게 했는데요. 패스 시발점 역할과 또 막강 수비력을 뽐내는 김민재가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요? 투헬 감독이 이렇게 그 반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큰 좀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수비 라인이었어요. 우파메카노 선수가 이제 프랑스 대표 선수로서 잘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실수가 드문드문 나오고 그런 실수가 나오면 조금 멘탈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는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실수가 적은 선수로 유명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영입한 거고 실제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합류했지만 조금 몸 상태, 군사훈련을 하고 오다 보니까 끌어올려야 됐기 때문에 맨시티와의 그 프리시즌 친선 경기 때 결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우파메카노가 세네 번 연달아 실수를 하니까 투엘 감독이 역시 그 표정이 그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막 흔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감독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부분을 대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면 지난 시즌에 어렵게 우승했지만 올 시즌은 쉽게. 리그는 좀 쉽게 우승하고 종국의 목표인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탈리아 나폴리를 우승시키고 리그 베스트 11에 수비상까지 받았는데요. 분데스리가에서도 한 시즌 만에 최고 수비수가 가능할지 다섯 글자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라는 이제 얘기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파메카노와 더리트의 단점을 상쇄할 장점을 갖고 있는 김민재 선수 완전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팀 내에 이미 최고의 수비수들이 있는데 그보다 뛰어난 김민재 선수가 와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끈다. 그럼 당연히 분데스리가 최고의 수비수라는 평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도 좀 예정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덴마크 미트빌란으로 이적해 이미 경기에 뛰고 있는 조규성 선수입니다. 데뷔 전부터 득점하고 또 1라운드 베스트 11까지 뽑혔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득점왕다운 활약인데 이 활약
쭉 이어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공격수에게 중요한 건 언제 첫 골이 터지나인데 리그 개막전 첫 경기에서 바로 골을 넣었잖아요. 즉 네. 부담을 떨쳐냈고 적응도 됐고 기세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조경 선수가 빠르게 좀 적응을 하면서 좀 좋은 활약을 좀 펼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득점과 공격 포인트는 어느 정도 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공격 포인트는 조금 동료들의 상황까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두 자릿수 득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막전에 일단 한 골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일정들 중에서도 또 최전방 공격수로서 충분히 골을 넣을 수가 있다. 특히 지난 시즌에 미트윌란에서 덴마크 리그 득점왕이 나왔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삭센이라고 윙포워드예요. 그런데 중앙 공격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윙포워드를 올렸으면서 이 선수가 득점왕을 했던 거거든요. 네. 정통 9번 공격수인 조규성 선수가 와서 이 선수와 함께 합을 맞춘다면 본인도 또 골을 넣고 또 본인도 이 선수가 득점력이 있으니까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저는 한 10골 5도움 정도? 뭐 이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성 선수는 K리그 2부 리그 안양FC에서 데뷔를 한 다음에 좋은 활약을 펼쳐서 1부 명문 전북 현대로 이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약간 한 단계 아래 리그 간 다음에 그 윗단계 리그로 도약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미트윌란에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대기 만성형이잖아요. 사실은 뭐 이 나이대의 최고 유망주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오퍼가 왔던 뭐 더 좋았던 팀, 뭐 분데스리가 팀 이런 팀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못 뛰고 좀 고전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다면 거기서 꺾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본인이 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바로 잘할 수 있는 리그에 가서 차근차근 적응을 해나가는 게 조규성 선수의 커리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물론 미트윌란에서 애매한 활약을 펼친다면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 10골에 많게는 뭐 20골 가까이를 한 시즌에 기록을 해준다면 당연히 또 유럽 인근 리그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덴마크 리그에서 잘한 선수를 많이 영입하기도 하고 또 미트윌란의 이제 구단주가 브렌트포드의 구단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연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에서 좀 최고급의 활약을 펼쳐줄 경우 충분히 뭐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로 갈 수 있다. FC 안양에서 전북 현대로 갔잖아요. 네. 그런 그 상황이 유럽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규성 선수의 유럽 무대 첫 시즌 전망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한 발씩 가자. 한 발씩 가자. 말씀드린 대로 이 미트윌란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럽의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인상적인 누가 봐도 기록적으로 검증된 그 모습들을 남겨준다면 바로 내년 여름에도 다른 뭐 더 큰 무대로 좀 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 1월 달에 그 분데스리가에 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팬들이 표했는데 급하게 가기보다는 거쳐서 본인의 경기력을 좀 만들어 가면서 도전하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한준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유럽 축구 전망해 봤는데요. 정말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축구 팬들의 잠 못 드는 밤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전망이 딱 들어맞을지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